밥 먹기 바쁘겠는데? 그쵸. 반찬이 많아가 바빠. 우리 집은 1일 1찬이거든. 거기 차원이다. 네. 이거는 비슷한 처지를 가진 목수학교 교육생들이 마음을 나누면서 시작된 모임. 우리 저 아는 분. 배추 농사할지가. 목수학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지만 기현 씨와 교육생들은 어느새 함께 밥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금방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쪽방. 세상과 동떨어진 것만 같은 이곳. 하지만 속자 씨에게는 이 쪽방도 소중한 공간인데요. 진짜로 나는 우리 딸내미다 뭐 내 많이 사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남편과 헤어진 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딸과 노숙을 했던 숙자 씨.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이 쪽방을 구했습니다. 그래가 와가고 우리 방 얻어가. 그래가 내가 버리가 방값 주고 이래 주고 이래 살아나가. 이래인다. 그 좀 더 수급 맹글한데 난 수급 안 맹글해요. 왜? 내가 수급 맹글만은 일을 못 하잖아. 나는 왜 수급 안 맹글고. 나는 왜 일 가고 촌에 일 가고 이런 거 이런 게 좋아요. 안 만들어도 동해. 네, 안 돼. 아니 그냥 해놓으면은 그 복지팀에서 애들이 도마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아 팔아야지. 예. 자 나도 이제 막 해갖고 이제. 워낙 바쁘는 것 같아. 저 조기현 원장님은 원장님께서 막 한 시간을 했든 하루를 했든. 다 계산해가지고 주시거든. 그래서 원장님은 불러주는 게 이제 예? 어제 손해라. 그렇죠. 우리는 덕이고. 덕이죠. 저도. 근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사고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예. 옛날에는 참 그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뭐 거의 뭐 이거에 빠져 있다시피 했는데 요즘 거의 안 먹거든요 이걸. 요새도 그렇고 술을 모여가지고 목공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숙자지매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밭일 가고 덧일 가잖아요. 가면은 그 밭에서 복숭아 한 개, 채소 한 개 이런 자두 한 개 주잖아요. 그걸 꼭 갖고 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그 하는 수강생과 나눠 먹는다고. 저는 정말 찡했거든. 비로 가진 거 없어도 이렇게 웃고 뭐 이런 갈라 게 먹고. 갈라 먹고 그렇지 거기 좋은 기지요. 예. 서로가 이래 갈라 먹고 이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때때로 지치고 넘어지는 우리네 인생. 살며시 손 내밀어주는 벗이 있다면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을 목수 기현 씨는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속상해. 그래도 네 뒷모습을 보니까 그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당신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윤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세상 그런 겁니다. 외로운 사람 없이 우리 함께 행복하자고 말하는 사람 리틀빅 히어로 조기현 씨입니다.